Hello, this is Derek. Good. Sorry it took a little while. It's a bit late. Yeah, I was just going through the shareholder agreement right now. So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Derek Conny Kim이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 변호사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첫 직장이 UN이었거든요. UN 전문기관에서 일했는데 영어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식 재산권 다루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일했어요. 좀 색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전 사실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전국 5등, 좀 우등한 성적으로 장학금 받았어요. 육상 경기 장학금.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국가대표랑 변호사를 이렇게 양자택일하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미래를 위해서 결국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저는 항상 정서적으로 그리고 좀 문화적으로 한국이 더 잘 통한다고 느꼈어요. 뭔가 약간 I love you랑 사랑해 뭐 이게 달라요, 느낌이. 제가 거의 평생 동안 미국에서 살았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일하면서 쓰는 4개국어로 약간 사랑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4개국어를 하시는군요. 4개국어. 네. 귀여우신데. 看起来站在我前面有很多倾国倾城的美女都让我很紧张吧。 코코 대 혼토니 와타시노 사이 아이 노 히토 데모카에루 데쇼카. 야, 오,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곧 예. 여기서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to all the beautiful ladies in the crowd, if you want a guy with the brains, the brawn, and a great vibe, I ask that you pick number 35. Thank you very much. 아, 어, 넘버가 그냥 쭉쭉 올라. 야, 4개국어에서. 야, 이거. 야, 4개 와. 4개국어에서 정점을 찍네요. 정점을 찍었네요. 아니, 거기다 운동선수 출신이고. 저 정도 4개국어면 뭐 여사친 뭐, 네, 뭐 이런 거지 뭐. 여사친 쏙 들어갔네. 어. 잠깐만. 한 표 추가하실게요.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어울려요.